작년 매출 140조 원 물결표. 올해 매출 160조 원 물결표.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점점점. 삼성, 삼성이 맞습니다. 1년에 국가에 내는 세금만 수십조 원 물결표. 한마디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우리의 삼성입니다. 160조 원을 벌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반삼성 반올림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빌미로 삼성의 산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반올림의 소송 담당 변호사 박영민을 아십니까?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삼성의 산업 비밀을 공개해서 삼성을 망치고 이 산업 비밀이 공개되면 중국을 안캐가. 이 기술로 우리를 추월할 상황인데. 이런 황당한 삼성 죽이기에 앞장선 반올림의 소송 담당 변호사였던 박영민이를 문나든 정권은 무용노동부 국장으로 임명하여 끝없이 삼성의 산업 기밀을 공개하라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산안안전을 빌미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애 삼성의 산업 기밀을 다 공개하라고 온통 난리입니다. 이 산업 기밀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개되면 불법이 상식이 된 중국 오랑캐. 숨소리 외에는 전부 거짓말인 중국 오랑캐들이 이 기밀을 즉각 입수하여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단번에 따라잡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안녕하신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나든 정권의 정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혈세 25조 원을 퍼붓고도 실업률은 대한민국 역사업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문나든 정권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말아먹고 부족하여 이제는 750만 민족 살인마 귀신 김일성 귀신을 추종하는 주사파 공화국을 만들었고 물결표. 이젠 아예 국권조차도 고모부도 형도 비참하게 죽인 살인마 김정은이에게 넘기려고 관군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요구합니다. 민카에다 문나든 정권은 반올림의 소송 담당 변호사 박영민이를 노용노동부 국장에서 즉시 해임하라 물결표. 민카에다 문나든 정권은 반올림의 소송 담당 변호사 박영민이를 노용노동부 국장에서 즉시 해임하라 물결표. 민카에다 문나든 정권은 반올림의 소송 담당 변호사 박영민이를 노용노동부 국장에서 즉시 해임하라 물결표. 태극전단 대인어김 올림.